네, 좋은 질문인데요. 보통 잡은 근종은 근육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, 세로, 높이에 우리가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. 정확하게. 하지만 성근증은 내막이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잡은 근육층이 부풀어 오르는 거지 어떤 정말 명확한 혹이 생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궁 크기를 재야 되는 것입니다. 아까 얘기했듯이 자궁 크기는 보통 계단 정도의 크기, 한 6에서 7cm 정도가 정상 크기인데 만약 8cm가 됐다, 9cm가 됐다, 뭐 10cm가 넘어간다처럼 자궁 크기로서 우리가 이제 그 진단과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어떤 경과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. 10cm로 자궁이 커져 있는 성근증 환자가 있었는데 치료를 하고 났더니 8cm가 되었다. 그러면 자궁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성근증의 진단과 어떤 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자궁의 크기입니다. 산부인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성근증도 이렇게 제일 덩어리진 부분의 크기를 좀 재려고 이제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근종처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. 성근증의 크기를 정확하게 재는 것은 이제 자궁의 크기로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.